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18세 이상 인구의 9.5%인 1,88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취약 전 아동의 4%인 100만 명 이상의 유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유아 우울증의 증가율이 매년 23%씩 증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시장이 바로 취약전 아동을 위한 항우울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반증해 주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 살고 싶어 하는 나라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물질과 환경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다, 이것은 증명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 이겨낼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환난 이겨낼 수 있기에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약하여 믿음이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여건 속에 있어도 어디선지 모를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되고 두려움이 감싸게 되다 보니까 지금 행복해도 이 행복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데이트하다가도 이 사람 나 배신하고 떠나가면 어떡하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근데 그런 생각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환경 바라봅니다.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비가 와도 두렵지 않고 눈이 와도 두렵지 않고 폭풍과 몰아쳐도 두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염려가 되고 뭐 먹고 사나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십니까? 참 묘해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동네일수록 신경과 정신병원이 많아요. 강남에, 이제 송도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강남에 제일 많은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라는 거예요. 왜 비싼 아파트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강남에 왜 정신과 의사, 병원이 많을까요? 우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에서 맨날 지붕 갈아 샀고 손 비기고 밥 깔고 그러면 정신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뭐 시골로 돌아가라 그 말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 여건이 우리의 환경에 그 행복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효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 돼도 자식이 망가지면 부모는 불행한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들에게 매달 용돈 좀 덜 드려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덜 드려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슬픔, 자식의 불행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불행해져 버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그 피 흘리심의 고통으로 우리의 불행을 아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며 의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억압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입니다. 교회 어려움은 자유가 느껴져야 돼요. 평화가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폭풍 같은 세상 속에 살다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는 순간 그 세상 속에 받았던 모든 상처가 눅눕듯이 사라지고 그 따스한 어머님의 가슴이 그 가슴을 녹이고 치유해 주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어 위로받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그래 행복을 때 찾아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 교회를 가보잖아요. 가보면 교회가 공동묘지예요. 이게 얼굴이 굳은 지가 너무 오래라서 기부수를 한 거예요. 이게 웃음이 안 나오는 웃음이 여러분 경건한 게 이게 경건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 웃기고 있네. 경건이 뭔데 그 경건해야 된다고 저는 기가 땀들어 그 소리 들었어요. 예배는 그냥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숨소리 안 내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숨소리가 나와야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이 아멘이 터져 나와야죠. 전부 다 목사님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강단만 세우면 전부 다 재워버리네. 그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있는 역동하는 사람들의 막 기쁨의 표요이고 감격의 찬송이며 감사의 기도이며 그리고 은혜의 그 표현으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어야죠.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저는요 하나님이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산 사람인데 배운 게 사람 배운 대로 간다고 나는 고생하고 못 먹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충성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하도 받아가지고 막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신방해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탈진이 되는 거예요. 일에 지쳐 탈진이 되고 삶에 지쳐 탈진이 되고 살 의욕이 없고 그래서 주일 되면 예배해야 된다고 내 감정 슬픈 마음 그 외로운 마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마음 그걸 막 참을 들키듯이 그냥 꿀꿀꿀꿀 삼키면서 배바닥에 딱 깔아놓고 기쁨을 설교하니까 여기까지는 아니 여기까지는 슬픈데 여기만 기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윗선이지 성도들이 가슴을 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은혜가 같아야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슬픈 거지.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다고 울면서 아니라니까. 이거 뭐냐면 슬프도 기뻐라 괴로워도 기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령 우리의 환경이 초석 변화처럼 그렇게 돼도 믿음이 있으면 이 어둠이 그치면 조금만 지나면 동력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비칠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둠 속에도 웃을 수 있어요. 지금 내리막을 긋고 있는 사업이 주변 경제 상황이 힘들다 말하지만 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이 지킨다. 내 사업을 하나님을 일으키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잠시 내리막을 걸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가 있다니까. 저는요, 꾸다 난 보릿자락처럼 앉아있는 성도들 감동도 없고 영적인 교류도 없고 목사 혼자 죄송합니다 시부리고 성도들은 다 주무시고 그래서 뭐만 기다리느냐, 빨리 축도만 하라는 거야. 빨리 나 축도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시간 날 본다고 우리 교회에서 시간 보다가는요 시계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만 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그런데 목사님은 또 이 시간 지나면 성도들을 못 보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끝날 쯤 되면 아이 끝났구나 그러면 또 결론으로 또 다시 시작합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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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끝으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걸 몇 분 돌다 보면요 시간이 한참,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꾸단한 보리자락처럼 예배 안 드리고 행복한 교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행복한 교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살아나잖아. 왜냐?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잠을 안 재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보고 미쳤다는 거야. 야, 내 친구들은 야, 니 먹을 것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 거야. 장애인들 봐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50일의 기적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 해버리잖아. 요즘은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또 빨리 하고 토요일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 속으로, 야 이 망할놈의 새끼야 그래서. 야 먹고 살기 위하여 목회하냐? 먹고 살기 위하여 사업하냐? 그러면 목회하다가 교회 좀 붕대가지고 먹을 만 사례금 받을 만 받고 그러면 신방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할래? 그러면 그 뜯어먹고 살래? 나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내 세미나 때는 합니다. 세미나 때 아주 진짜 막 해버려요 그냥. 왜냐면 헤어지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도요, 먹고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 사업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이해가시면 하면 영혼을 살리려고 묵혀야 되고 영혼을 살리려고 사업을 해야지 먹고 사는 데 초점을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요 먹고 사는 데 초점 맞추고 목회하다가 진짜 죽을 고생했어요. 나 제발 내가 다시는 그 길 안 간다니까. 정말 사명으로 하면 행복해지는, 목회가 행복해야지. 아멘 합시다. 저는요 그전에는 내가 내 살자고 목회하고 이 의식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난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어느 순간까지 가느냐면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 생각하고, 왜 그런 생각 하죠 아십니까? 다 부담이 되니까. 다 부담이 되니까.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을 안 한 쓴맛을 들어본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정말 목회가, 아니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그런데 여러분 목사 가슴이 바짝 말라 있으면요 이 말라 빠진 심정으로 생수를 주려고 하니까 나와야 말이지, 나와야 안타깝게 아프리카에 가면 못 먹어가지고 저지 바짝 말란 엄마가 빼짝 말란 어린아이 우니까 그 빈 가슴에 젖을 빨리는 그 슬픔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사실 좀 피곤하긴 해요. 아침에도 제가 이제 목에 소리가 안 나는 거, 이게. 목에 소리 안 나고, 이렇게 막 눈을 못 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먹었다가 좀 씻고, 이렇게 왔는데, 딱 사무실에 왔는데, 이리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방에 조금 쉰데, 그 조금 한 10분이라도 좀 누워있자. 이렇게 눕더니 보니까 일부 예외 8시가 훅씩 넘어버리고, 그래가 빨리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나 지금 지쳤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픈 것도 사라지고 지금 설교 세 번째 하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름 보십시다. 기도하니까 매일 살아나는 성도들이 일어나잖아. 어둠의 영에 붙들려 슬픔이 빠진 사람이 희망을 알게 되고, 한 번도 기쁨을 몰랐던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고, 살고 싶다 그러고, 이제 주님이 믿어진다 그러고, 이 소리를 듣고도 50일의 기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이게 나보시면 달라요. 옆에 분들 봐, 존말할 때 오십시다. 시작.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요, 그 이제 10시 예배인데, 저 오케스트라인데, 이렇게 첼로 하는 두 남자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은혜를 몰랐어요. 은혜가 전혀 뭔. 그런데 여기 가깝게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막 방언하고 막 이 기도하는 걸 보더니 정말 똥심은 얼굴이야. 이게 날 봤다가 사람 봤다가 날 봤다가 그 눈으로 내가 교주처럼 보이는 거야. 그 눈으로 내가 보이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니 이렇게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 왔나 끌려오긴 왔는데 이게 뭔가 참. 그런데요, 그러다가 눈이 내한테 마주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딱 기도하고 다른 사람 기도한 지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여기 오라고 여기에 딱 앉혀놓았어요. 여기 딱 앉혀놓고 너 앉아라. 앉고 이렇게 딱 기도해 줬더니 기도할 때 네 마음만 열어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럴 때 몸이 막 팔이 떨리고 막 이러면서 한참 동안 하더니 뭐라고 얼굴이 살아났어. 얼굴이 똥 심은 얼굴이 향기 맡은 얼굴이야. 확 펴졌어. 펴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떻네?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행복. 이건 사람이 줄 수 없고. 그래서 네가 음악 연주할 때보다 더 행복하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나잖아요. 행복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야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함을 주는 영들 떠나가고, 불행을 주는 이 환경들 떠나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 합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자. 아멘.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고요한 날만 기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비가 오고 언젠가는 태풍이 불고 언젠가는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산다. 눈 온다고 눈 온 대로 울고, 비 온다고 비 오는 대로 울고, 바람 분다고 바람 분 대로 운다면 우리 삶에 행복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요. 아멘 합시다. 아멘. 목회하면 얼마나 일이 많은데, 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필리핀 세무 공사자 현장들 막 여기 저기 막 가톡들이 날라오고 막 나사님 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춘춘부터 시작해서 쭉 송도까지 한번 돌면요 이게 문제가 산더미 칠 때처럼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라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왜냐? 고통 당하는 놈이 있으면 니 혼자 당해라. 근데 그래 뿐입니다. 왜냐? 주님과 승부 걸게 만듭니다. 주님과. 아멘 합시다. 목사가 바보처럼, 목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게 뭐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 목사한테 붙들리고 목사가 붙들고 있으려면요 그 사람 죽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 신방해 주셔요. 이래버리면 문제가 싹 해결된다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여기 가야 될 제 발을 요구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주님 알아서 한다니까. 주님을 믿으면 기억하십시오. 밤도 주님이 지었고 낮도 주님이 지었고 어둠도 주님이 지으셨고 빛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둠은 어둠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사가 있고, 빛은 빛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비바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게 너 인생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시간이 언제냐고 말하면 내가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든 때를 자랑합니다. 진정으로 저는 그 시간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the most precious time 하는 가장 뭐야 precious가 뭐야 이게 귀중한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나 그때 주님 만났어요. 나 주님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무너졌던 내 가슴이 살아나고 절망과 어둠으로만 보이는 세상이 환하게 보여지고 내 가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니까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더라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내 개인의 인생의 가장 어두움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가장 가까이 왔던 시간이기에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은요 요물 같아서 항상 단 것만 먹이놓으면 감사치 못해요. 쓴맛도 보고 단맛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의 가치를 내 육체의 안전함과 배부름에다가 두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요 내 육체의 배부름에다가 의식주에다 먹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의미로운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딱 서 있어야지. 이해가시면 아멘. 아주 가벼운 종이배 띄워 파도에 올려놔 보세요. 파도 이리 갔다 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 못 받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환경에다 담아두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찰랑찰랑거립니다. 이해가시죠? 조금에 띄워놓으면 찰랑거리는 물결 따라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가 탁 구부러지면 쭉 물이 쭉 젖어버리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은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며 삽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보세요. 찰랑찰랑찰랑찰랑 이릅니다. 작은 물이라서 찰랑 큰 바다를 슈 이러지만 찰랑찰랑찰랑 거립니다. 이게 뭡니까? 믿었다가 고통스러워 배가 고파서 문제가 있어 쫙 했는데 환경 보니까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없거든. 현실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자신이 약속받은 이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하여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너 끝까지 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요 인생은 기도로 이루어야 돼요. 근데 기도로 이루려면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뭉쳐져서 일관되게 바람이 불어도 하나가 여야하고
할렐루야. 눈부러가 무너쳐도 하나일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파묻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흔들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이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응답받을 뭐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의심하는 우리가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우리가 의심하면 응답받을 생각도 못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의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요, 저도 그랬거니와 이렇게 기도하다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생고생하면서 기도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80까지 갔어, 90까지 가서 10만 더 가면, 10만 더 가면 응답이 딱 떨어질 텐데 10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기도의 자리 떠나버려요. 10만 갔다 그러면서 응답 안 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 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응답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냐?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기도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게는 기도밖에 없다. 누가 큰 사람이 되느냐, 머리 굴리거나 사람한테 재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큰 꿈을 꾸고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너무 벽도 높고 산도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너무 작게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멘. 1년을 그렇게 했고 5년을 그렇게 했고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변함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언약대로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10년 정도 가면 아 이제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구나 하고 아침에 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거짓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사람이죠. 하면 뭡니까? 사람도 아니죠. 아, 10년을 경험했는데, 또 뭐가 뒤에 뭐, 아니, 생각해봐. 10년을 주셨는데, 10년을 했는데 내일 되면 주실 것을 믿어야 사람이죠. 안 믿으면 사람도 아니죠. 아멘 했습니까?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을 그렇게 먹고 난 뒤에, 다음날 만나 안 내릴 것까, 안 내리면 어떡하나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네. 자,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굶었습니까? 너무 많이 뭐 살찔까봐 걱정하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산업이 돈 번단다. 많이 먹은 탈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맨날 한다니까. 맨날 한다니까. 나는요, 나도 참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초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 사람만 보면 걱정이 돼요. 뭐 먹고 살까? 신방 가면 먹을 것도 생겨요. 그것도 내일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참 오다 보니 홍해 앞에 섰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마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환경은 동안에 진 쥐처럼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막 분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욕합니다. 당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뭘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두드리 맞고 노예처럼 살아놓고 그래놓고 잘 먹고 잘 살았대. 우리가 거기 있는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꽃이 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이곳에 죽어서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하겠냐고 막 문합니다. 왜? 환경 보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신다. 이거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신다. 하나님 왜 김 집사를 복 주면서 나 안 주느냐고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의 믿음이야.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온 그들이 홍해 앞에 섰으면 절망의 자리에 섰을지라도 그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흥분하고 막 분노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흥분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입에 전 돈 없어요 이 소리 하면 안 돼. 돈이 없기는 뭘 없어. 만물이 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요 믿음이 딱 중단되면요 돈이 딱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딱 떨어지면 돈도 떨어지고 믿음이 딱 중단되면요 일도 딱 중단됩니다. 어제까지 수주 와서 공장 잘 하다가도 아이고 이제 수주 없으면 어떡하나 물량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들어와. 하나님이 또 들 보내 또 저 이렇게 딱 수주가 생길 줄 딱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딱 채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면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도 않기도 했잖아. 그 제자 엘리사는 정말 기적을 일으킨데 보세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 어? 가멜산에서 불을 내렸어. 그 제단을 태우게 하고 그들을 다 밀하는 능력을 보이잖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을 정복하자. 아멘. 오늘날 제가요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 세울 때 제가 정말 가슴 저리도록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끄셨으니 나 송도에 교회 세웁니다. 교회 세우는데 제가 바라보는 한국교회 제가 보라는 목사님들 수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다 돈으로 교회 하려고 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한 얘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걸 제가 애달프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가에서 초라하게 벽 장식도 안 하고 햇빛 들어오니까 어느 근사님이 해준 그 컨테이너 한 개 딱 쳐놓고 강대상 조그마하게 김진규 장로님이 쌓아온 5천원짜리 그 5천원이나 줬어요 그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강대상 의자가 5천원도 안 할 것 같아. 그것보다 더 안 좋아. 그것보다 그 앉은 것 아, 딱 참 존경합니다. 목사가 앉은 의자보다 더 비싼 의자에 앉아 있는. 아니야 왜 제가 그렇게 징장남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대 안에 좁으니까 와서 기도들 해니까 무거운 거 들고 할 수 있는 가볍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한 개만 딱 갖다 놔라고 그랬어. 그때 내가 보니까 5천 원짜리 정도 될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거 놓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꽃꽂이도 안 하고 그냥 강단에 달랑 얹어놓고 기도로 써먹으는 거예요. 기도로 써. 그래서 지금 우리 가난이 이렇게 가난이 쓴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은 가난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며 아멘 합시다.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들기 시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세상이 무서워서 어둠을 찾아 기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짓밟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 없어 그런 거예요. 믿음 없어. 크게 가슴 열고 앞다랍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세상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 피해 살 수 없어요. 세상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불행 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 불행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목회하기 전에는 성도들을 작아도 10명은 10명이 다 가시였어요. 근데 제가 성령 의지하고 목회하고 보니까요, 제가 성적이 두렵잖아요. 욕도 한 번씩 안 했었고, 이거 웃어도 괜찮은데, 사람이 애드립을 좀 잘 치야 됩니다. 이렇게 꾸단남 부르짝 그러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요, 준천 가난교회는 제가 개척했지만 경강 가난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고 막 물질적인 문제 많아서 막 목회자와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그 문제 다 해결해주고 교회를 두 개를 했는데, 제가 그게 아주 그냥 설교만 해서 한 번에 와 두 개가 왔다 갔다 설교만 해주는데 한 2, 3개월 가니까 성도들이 막 행복하다고 미치는 거야. 할머니들이 이런다. 목사님, 자기 그 경강은 농촌이거든. 농촌. 농촌이니까 풀이 왼수예요. 무슨 뜻인지 가지. 농사꾼들은 풀이 왼수입니다. 그런데 뭐라지 아십니까? 풀매러 가는 근사님이, 목사님 풀이 나를 보고 웃어요 이런다. 그 시골 근사님이, 목사님 새들이 나를 보고 노래를 해요 이런다니까. 아니, 한 번도 써먹지 못한 마음이 행복하네. 그렇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며칠 어저께 그냥 춘천에서 기도받으러 춘천에 왔잖아. 내가 춘천 사람들 오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꿈꿈하다가 저기 애비 인천에 이런 머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러는 거. 춘천 성도들은 지금 나 얼굴 못 보고 이 영상만 보잖아. 영상 보는데도 행복하다라니까. 행복하다는 거잖아. 가봤잖아요. 가봤어야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얽매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제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서 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어? 정말이다. 문제가 있어서 신방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냐? 문제 있어서 신방을 안 가니까. 아니야, 문제가 안 터진다니까. 얘가, 여러분 한 2,000명 정도 돼보세요.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요 500명도 안 되는 지금 빠빠 죽겠대. 왜? 장례가 많아서. 뭐 어떻게 돼? 장례가 많아서 우리 교회 성도는 죽지도 않아. 아니, 왜냐면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지고 교회는 얼마 안 되지만 다 연세 많은 분들만 계셔요. 그 교회는 맨날 죽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는요, 장례식 많이 해가지고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 우리는 다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돌아가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합시다. 아, 돌아가실 사람들도 살아나는 걸 어떡하냐고. 어? 문제가 없어. 진짜로 문제가 없어요. 저는 오직 새가족 신방만 합니다. 시간도 안 돼. 새가족 신방만 해요. 그런데 성도들 행복하다잖아. 새가족들이요, 요즘 모르지만 새가족들이 내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럼 보면 성도 가난교회는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 다 돌아봤는데 다른 교회 가면 다 굳어난 보리자락 같대요. 얼굴이 굳어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웬 놈은 또 들어왔냐 이러는데, 성도 가난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친절하고 얼굴이 행복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도 얼굴이 기부사한 사람은 크니. 나 행복해. 이게 쓰여져 있다는 거야, 이게. 여기 가도 친절하고, 저기 가도 친절하고, 친절 안 한 사람은 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왜냐? 마음이 행복하니까.
제가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란다. 아멘 합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란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 사랑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가슴에 아무도 담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름, 자기 이익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빼앗아야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요 여러분 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경쟁에서 먹고 살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절대로 경쟁 속에 내몰지 않아요. 경쟁 속에 내모는 것은 저주 아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경쟁을 뚫고 올라가지 않아요. 요셉이 경쟁을 뚫고 국무총리 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윗이 경쟁을 뚫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을 위한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도 경쟁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경쟁하지 않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빼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셔도 저는요 이게 어중징한 거 이게 뭐니까 어중간한 걸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보고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버리고 안 믿으려면 치아뿌리라.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아멘 합시다. 나 구역질 할 것 같다 이러잖아. 교회 오시면요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는요 적당하게 성격증 들고 맨날 주일 일주일 내내 있다가 그냥 폼 잡으러 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못 와요 진짜로.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예배가 있으니까 두 번씩도 예배고 세 번씩도 있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만 오신다면 저도 그걸 원치 않아요. 정말로 영이 죽여놓고 교회 그냥 땅 밟아도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내 안에 나를 담아두면 불행해집니다. 말세의 징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사랑할 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불행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면 불행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이심에 빠지면 불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행복은 어디 오느냐? 내 안에 가득 차있는 나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파묻을 때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이 신앙 안에 영적으로 자유로우려면 여러분의 가슴에 저를 받아들여야 돼요. 좀 까칠까칠하고 좀 그럴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와줄 테니까 교회는 와줄 테니까 나한테 나로 눈 맞추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르르륵 나갈 때 이제 오늘도 좀 와봐야 되겠어요. 예배에 되면 가면 목사 눈 하나도 쳐다보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르르 가다 덩어리에 얼굴 딱 감추고 쑥 지나가 버립니다. 인사하면서도 내가 여기 감각이 이게 느낀다니까 이게 다 느끼. 이재훈 집사님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 싹 숨어서 다른 사람의 덩치에 파묻히고 싹 가버려서 은혜 받으면 나 여기 있어 이런다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교회를 가슴에 담아야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되고 목사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면 이거 싹 보면요 제가 이 스캔 딱 해버리면 누가 쫙 안 온 사람 딱 알 수 있어요.
아, 정말입니다. 목사 어떻게 하느냐? 아,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 나는요, 교인이 천 명 이상은 내가 못 보겠지 않냐. 천 명에 이천 명이 돼도 다 보이더라. 이 희한해요. 보인다니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회 갔어요. 기회 갔어요. 가슴에 목사를 담으세요. 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목회를 신사적으로 합니다.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는 교인이 와도 다 장로고 뭐도 무조건 성도님이라고 부른대. 그리고 자기는 등록하란 말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한대. 그래서 그냥 나는 설교만 한대. 그래서 성도들도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한대.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정이 점점 줄어든대. 그 뭐냐, 교인이 빠져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불행이에요. 목사는요, 자식이 격길로 나갈 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격길 나가는 자식을 바로 잡아먹고 주기 위해 삽바씨름 하듯이 목사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삽바씨름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할렐루야 두들패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살려놔야지. 그래야 행복하다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50일의 기적에 나와보면요 사람들이 다 얼굴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해가십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오기를 작정하면 한번 해보라니까. 안 된다니까 행복해지질 않아요. 전도사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송도 가난교회 성도랄지라도 50일의 기적에 나온 분하고 안 나오신 분하고는 참석 못하신 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아마도 지금까지 안 나오신 기분 나빠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정말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사람은 물건 하나를 가지도 잠시 기뻐요. 그런데 그 금방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말, 물건이 1억짜리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아들과 그 1억짜리 안 바꿉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을 내 가슴에 품으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으면 사람을 품은 것보다 100배, 1000배로 행복해져요. 이거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담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Stay in my love 하잖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밀이다. 저는요,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너 나를 위하여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사랑을 느끼고 나와 함께 행복해하고 나와 함께 즐기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 나 그거 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 중심으로 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현대 철학에 와서 잘못된 가치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까? 노동은 노동일 뿐입니다. 노동을 너무나 성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노동이 성스러운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노동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먹고 사는 것을 우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으셨어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타락 이전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백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천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하여 이렇게도 저렇게 땀을 흘리고 짐승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서 말합니다. 나 60만 넘기면 잘 살 수 있겠지. 60 지나가면 더 초라해집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초라하게 쓸쓸한 황혼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갈수록 복을 받아요. 점점점 더 잘 되어져 갑니다. 연세가 더해지면 더해져서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면 주님이 다 주신다니까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세시대는 그 고행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렸고 그런데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려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남자들 좋아서 해볼래 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일날 놀러 갑니다. 버렸던 핫도 놀이 시작합니다. 노름놀이 또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노동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노동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 안 오면 벌 받을까봐 예배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찬송이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하며 그렇게 행복한 가슴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에 있는 열쇠 다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는 거. 뭐 줄까? 이것도 줄까? 이것도 줄까? 이것도 줄까? 여러분 보십시다. 딸이 친정집에 가면 남편한테 안 주고 숨겨놓은 것도 다 꺼져면 내가 딸 사준다? 맞아,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사랑하니까. 왜냐면 그 나이 되면요, 딸이 시집갈 나이 되면 남편이요,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짐이야, 짐.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사랑으로 흘려갑니다. 제 은사인 김갑수 목사님 그 전에 오셨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제가 잘 알아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물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안 하니까 고기 반찬을 자주 못 먹는가 봐. 그런데 한 번씩 고기가 생기면 아들, 딸 30이 넘고 40이 가까우는데도 고기를 반찬을 갖다가 자기 앞에 있는 걸 갖다가 먹으려고 하면 여보! 이런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깨워서 아들한테 딱 갖다 줘버린대. 너무 외롭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드린다니까. 외롭지 말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요. 남자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흘러갑니다. 아멘. 슬퍼지십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물질이 흐릅니다.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 보고문을 열어서 남에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다 줘버립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하세요. 목사님들이 집사님 지난 주일날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하느라고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하신 목사님이 돼야 됩니까? 바르게 말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목사님은요 이럽니다. 아, 그러면서 성도들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점 많이 낼게.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불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밤에 이렇게 쭉 무슨 설교할까 꾸고 하는데 갑자기 깨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깨갱. 그게 뭐냐면 강아지가 조그만 손바닥만 강아지가 낯선 사람 왔다고 빠아 지는데 나쁜 사람이 몽둥이 가지고 한 방 빡 치면 깽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 모습이 딱 연상되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돈 부느라고 바빠서 교회 못 나왔습니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깨갱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깨갱해버리는 거예요. 감이 잡혔는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그 깨갱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안 돼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죠. 목사님이 이래야 진짜 나는 집사님이 11조를 내는 것보다 집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좋습니다. 이래야지. 아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연받됐고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주님 안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금도 은도 주님의 것이라잖아. 주님 앞에 나와서 바쁜 거 말고 일하지 일의 노동으로 노동의 노예로 살지 말고 시간 딱 잘라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사랑 받으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짐승처럼 노예처럼 일하는 삶 그만 사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 드리세요. 기도하는 시간 드리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드리세요. 그러면 어디선지 모르게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듭니다. 그 축복 받으면 여러분의 길들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져서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